공군이 지난 4일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군과 정부기관의 자살예방교육을 지원해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심예슬 하사입니다. 공군은 지난 2011년부터 전 부대 자살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내 올바른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공군 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제 자살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도 자살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정 작업에 공군 자살예방교관이 개발위원으로 참가한 바 있고, 2015년부터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전문 강사 양성 교육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일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번을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강한 공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은 온 국민이 생명사랑 지킴이가 돼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